개인의 높은 관원 중에 한 사람 니고도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을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오늘날 국회와 같은 산헤드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니고데모는 바로 이 산헤드린의 존귀한 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펴볼 때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편견 없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느꼈습니다. 산헤드린 회원들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평한 마음으로 볼 때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시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하루 저녁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든 틈에 그는 몰래 집에서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는 그림자진 곳을 지나서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몰래 예수교로 찾아갔어요. 예수님 계신 숙소에서 그리스도와 대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랍비여, 하나님이 당신과 같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이러한 비상한 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저희 나이가 이제 늙습니다. 이 늙은 사람이 어떻게 자식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의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태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야.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은 사람이라. 니고데모는 도대체 무슨 수수께끼를 듣는 것 같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것을 압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네가 모르거든 내가 하늘 일을 말하면 네가 알겠는가? 하늘의 일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나밖에 알 수 없느니라. 그러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니고도메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대화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무슨 외국말을 듣는 것 같고 수수께끼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생에 대한 의미를 밝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물은 세례를 말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베풀어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속에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외면적으로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하나의 종교를 받아들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이상을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적인 신분에 근원적인 변화가 다가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난 다음에 물로 침례를 받는 것은 외면적으로 우리 내면적 변화를 표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가서 목사님의 손에 의해서 물 속에 잠긴 바 되고 그러고 난 다음 물 속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물 무덤 속에 들어가서 장례 지내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란 것은 과거에 대한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장례 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을 외면적으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물 침례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속에서 진실로 어떠한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외면적으로 실천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마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새로 태어난 이와 같은 획기적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물침례를 통해서 표상한 것처럼 우리 속에 믿음을 통해서 거대한 변화의 역사와 기적을 베풀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 즉 아담의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이제 옛사람으로서 존재를 거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아담의 삶에서 완전히 단절됩니다. 오늘날 육의 사람은 모두 다 육의 조상 아담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서 그 아담의 삶의 모든 연결에서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삶을 받아서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위대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의식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제도를 받아들인 것도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여서 물침례 받을 때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는 것처럼 완전히 죽고 장사지는 바 되어서 아담의 삶에서 단절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상과 마귀의 지배에서 벗어나 천국 백성이 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와 세상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세상과 마귀의 지배하에 있고 하나님의 아들나라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나라의 세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게 되었다는 그 한 사실이 여러분 속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위대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수용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중생한 사람들에게는 승찬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들의 삶과 그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차려주시는 천국의 식탁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승리에 동참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참여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식탁을 예배해 주지 않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속에 성령께서 와 계시고 그 생명이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찬을 예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에 나와서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그 흘리신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삶 속에 거대한 변화가 다가온 그 진리의 사실을 우리의 몸을 가지고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용서와 의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을 먹고 그 흘리신 피를 잔으로 마실 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서 그 몸이 찢어지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의 일생의 죄를 원죄와 자범죄 다 합쳐서 주께서 청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천하에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중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대한 변화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요 더 이상 죄의 포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사실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죄가 영원히 용서를 받고 영원한 의로움을 얻게 되고 영원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공표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우리는 이제 죄악의 세상에서 정결함을 받아 거룩함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3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을 때 예수께서 모든 죄의 힘을 다 깨뜨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거쳐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나의 생애를 주장하던 모든 죄악의 힘은 깨뜨려졌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더 나를 끌고 댕길 수도 없고 나는 죄의 포로가 될 수도 없고 이 세상의 더러움의 종이 될 수도 없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죄가 더 이상 나를 짓밟을 수가 없다. 죄가 더 이상 나를 포로로 잡을 수가 없다. 죄는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죄를 짓밟아버리고 말았다. 승리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 즉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이미 거쳐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난 때가 족하도다. 이제는 성찬 이전에 세상에 속할 때 그런 죄의 힘에 잡혔지만은 이 성찬을 통해서 중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벗어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죄가 거쳤습니다. 그 죄는 힘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이 죄를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쳐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이 죄가 다가올 때 이 죄에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대결하여 쫓아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가 다시는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실 때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치료의 은혜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릴 때 우리의 모든 병을 대신 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찢어진 살점 하나마다 흘리신 핏방울마다 우리의 모든 질병을 청산하기 위한 대가가 되고 그를 통해서 치료가 넘쳐납니다. 내가 그 떡을 먹을 때 치료를 먹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실 때 그리스도의 치료의 잔을 마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옛날 죄악과 마귀로 말미암아 다가온 무수한 심신의 질병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또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중생한 우리들은 이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고 넓고 놀라운 축복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서 태어나 누우시고 33년 동안에 풍찬 노식을 하시면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가난과 낭패와 실망과 저주를 몸으로 다 갚으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셔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기 위한 것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찬의 떡을 먹고 피를 마실 때 나의 모든 저주, 나의 모든 낭패와 실망과 가난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청산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요와 축복을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저주에서 자유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 삽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성찬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여 이제 부활의 영광스러운 날에 나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다는 것을 실망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 살을 먹을 때 나는 중생에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잔을 마실 때 나는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오시는 날에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이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으로 받게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확실한 마음의 고백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하는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중생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된가 사실을 세례로서 확인한 것과 같이 우리는 승천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어 사는가를 마음속에 깊이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제 우리의 중생은 주님께서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3절에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의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니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중생의 복을 결혼에 비유해서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기 전에 세상의 육신의 사람으로 살 때는 나쁜 남편인 율법과 마귀의 밑에서 사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육의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세상의 마귀와 율법의 남편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마귀와 율법의 남편은 사사건건이 정죄하고 사사건건이 간섭을 하고 언제나 부정적이고 핥히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삶은 바로 지옥과 같은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도 그렇지 않습니까? 못된 남편 만나서 살게 되면 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과 같습니다. 사사건건이 간섭하고 부정적이고 손찌검하고 발길로 차고 사람을 고통을 줍니다. 그와 같은 남편하고 사는 것은 하루를 사는 것이 천년을 사는 것 같을 것입니다. 사는 것보다 오히려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 때는 영적으로 마귀와 율법을 남편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율법은 끊임없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들은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할 자를 찾아보아도 아무도 우리를 건져내주거나 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죽고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 장사되는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신기하게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세상의 남편인 마귀와 율법에서 죽어버리고 장사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좋은 복음입니까? 육신으로도 여러분 못된 남편 만나 사는 사람 죽어서 그 법에서 벗어나서 다시 환생해서 좋은 데 시집가서 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육신으로는 그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못된 남편인 율법과 마귀의 밑에서 신음하고 고생하다가 예수를 구주로 모시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마귀와 율법의 세상에서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호적의 빨간 줄이 그어지고 이제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마귀 남편에서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귀의 호적에서 빨간 줄이 꺼지고 해방을 얻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세계에서는 아이고 이제 내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마귀와 율법은 우리를 장사지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와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린 우리들은 죽어서 장사되버리고 그 자리에 썩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생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신랑
예수님의 신부로서 시집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마귀 신랑에게서 죽고 장사 지내버리고 부활해서 예수 신랑에게 시집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삼고 시집을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은혜와 진리의 집에 살게 하시고 모든 과거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풍성한 생명을 주시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채워주신 것입니다. 이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가 없었는데 어찌하다가 예수를 믿고 예수 신랑에게 환성해서 시집 왔어요.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를 받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결혼한 사람들에게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경외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내가 할 일은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점엄과 절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예수님께 복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므로 이제 희생적으로 우리를 돌봐줘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사주셨죠. 우리의 병을 짊어 주셨지요. 우리의 죄주를 청산해 주었지요. 우리의 죽음도 청산해 주셨지요. 그리고는 예수께서 당신의 성령을 주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좋은 신랑이 천하에 어디 있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신랑을 만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되므로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혹은 중생했다는 뜻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되었으며 승찬을 통해서 새롭게 된 것을 확인했으며 그리스도와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옛날 마귀 신랑 만나서 당하던 구박과 서름과 고통을 꿈에 본 듯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기를, 새롭게 된 삶의 환경 속에서 새로운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살게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이 사실인 것입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의식이 아닙니다. 취향과 도덕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에 속하는 새로운 삶을 하게 됩니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어리벙벙해서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은 십자가 이후에 선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명명백백하게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 예수 사람, 예수 신부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번 달보다, 영원한 미래는 영원한 과거보다 영원히 좋아진 삶을 가지고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되십니다.